이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생명은 영적 에너지로서 진선미가 완벽하게 합해진 어떤 것?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 차원을 초월한 초인간적 차원에 있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 생명이란 것은 초인간적인 영적인 에너지로서 우리의 유전자들의 며칠기를 조절해 주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뉴스타트의 근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뉴스타트의 근간은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이 영적 에너지가 뇌로 들어가서 뇌파를 형성시키고 이 뇌파가 생체의 전자파를 조절해서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 뭐가 들어가면 사망이 들어가면 사망은 진선미의 반대편에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 뇌파가 무슨 파? 베타파, 감마파가 돼가지고 생체 전자파가 엉망이 돼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꺼버리기도 한다. 자, 이것이 뉴스타트의 근간이 되는 주제입니다. 뉴스타트의 주제. 자. 그리고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을 때이 생명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 예,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즉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어 주는 그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기본적 여건이 필요하다. 그 여건은 계란의 경우는 온도다. 모든 동물, 식물의 경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여건은 온도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온도 말고 또 다른 기본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공부를 해보면 이제 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해야 하는가가 확실해집니다. 자, 일단 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 차원에서 콩. 콩이라는 이것은 콩은 씨앗입니다. 그렇죠? 씨앗은 반드시 보면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눈이라고 그러죠. 씨, 눈, 씨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해봤더니 눈이라 그랬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왜못 알아듣나 하면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이거를 눈이라고 안 부른대. 뭐로 부르게? 이빨이라고 부른대. 한국에서는 눈, 중국에서는 이빨이에요. 아, 그래서 참 웃긴다 그랬더니 가만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맞아요. 왜? 사실 이거 눈은 아니잖아요. 뭐 콩이 익어 가지고 테레비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건이 맞고 생명이 들어오면 여기서 뭐가 나요? 예, 싹이 납니다.
그 싹 날 때, 싹이 처음 올라올 때 이빨 올라오는 거하고 꼭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빨 나는 걸 뭐라 그래요? 발아 그러잖아요. 맞아, 이빨이 맞아.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저기 눈이 돼버린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엉터리야. 자, 이 시누는 그래도 눈이라 그래야 되죠. 우리는 이 시누는 뭐예요? 저 시누를 떼다가 현미경 밑에 놓고 보면 뭐가 보여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쫙 있어요. 그래서 시눈이란 것은 세포 한 개예요. 계란도 시눈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세포 한 개예요. 그 속에 보면 엄마, 아빠 유전자가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쫙 분석해 보면 뭐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 심장 만드는 유전자, 혈관 만드는 유전자 다 있어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콩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예? 살아 있죠? 왜 안 살아 있어? 아 썩으니까. 왜 썩어? 생명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네. 보세요. 여러분이 사실 상당히 똑똑한 분만 여기 오셨는데 똑똑하다 해도 제가 한 말 다 잊어버려요. 어? 자,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생명 없으면 죽고 있으면 생명 없으면 썩고 생명 있으면 뭐예요? 절대로 안 썩는다. 콩 썩어요. 세상에 안 썩는 콩 본 사람도 있는 모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속아. 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강의 들어도 생명에 대한 인식이 탁 내 머릿속에 탁 인식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 읽었다. 그럼 읽은 거지. 그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어떤 새로운 인식이 딱 잡힌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믿지 않고 있는 거. 즉 나는 생명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콩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물어보면 또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야. 진짜로 알아야 돼. 진짜로 알면 힘납니다. 아, 그렇지. 네, 진짜로. 강의 들어봤는데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인제야 뭐예요? 알았다. 죽은 것을 살리는 뭐예요? 생명이 있구나. 크으. 야, 그런 게 있는 거를 내가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네. 다 이런 거를 깨달음이라 그래. 깨달음.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안 오면 이 유전자들은 다 뭐요? 꺼져 있어요. 유전자 꺼져 있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유전자가 많이 꺼져 있을수록 빨리 어떻게? 빨리 늙어요. 노화가 빨라요. 같은 유전자라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봤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도 네, 꺼진 애는 유전자 꺼진 애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떡잎을 만드는 유전자, 뿌리를 내리는 유전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 그 다음에 가지를 만드는 유전자, 각종 유전자들이 있죠.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만드는 유전자 있어요? 네,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다 유전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꽃 피우는 유전자. 네.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는 유전자. 그래서 대략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뿌리 내리는 유전자가 1번, 떡잎 유전자 2번, 줄기 3번, 가지 4번 유전자, 잎사귀 5번, 꽃은 6번, 7번. 이 1, 2, 3, 4, 5, 6, 7번의 유전자가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 타이밍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누가 아는 거예요? 생명이 알아서 다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초인간적인, 그래서 콩씨 하나를 인간은 뭐 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야. 적당한 때 적당한 곳에 심어서 뭐예요? 물 주고 하면서 기본 여건만 갖춰줘. 그래서 인간은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는 이 여기에 들어있는 씨눈에 들어있는 창조주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생명을 줘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 콩도 자기가 이렇게 될 때까지 자기는 꽃 피고 열매를 열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이런 것이, 그게 자기라는 사실을 콩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국 생명을 받으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 죽어도 다시 살고, 그 다음 죽지 뭐요? 않고 무조건적 사랑만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거짓말이라도 박수 치는 게 유전자에 좋을까, 안 치는 게 좋을까? 안 치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왜? 거짓말이라도 박수 치는 게 좋은 이유는 뭐예요? 제가 방금 한 얘기가 긍정적 얘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는 바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긍정적 사실이, 긍정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 뭐예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으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런 거는 2부에 가서 배워야 된다. 자, 지금 1부에서 얘기하면 시간을 좀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놀라운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무엇이요?
실상이야. 상상으로 끝나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바라던 것의 실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내가 내 마음 속에 잡을 수 있다. 크, 멋지다. 멋지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매 단계마다 1번 유전자가 이거 있으면, 그래서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 자, 가지가 나올 때도 생명, 잎사귀가 나올 때도 생명, 생명이 와서 근데 이 생명이 와서 이 콩씨 한 개를 콩나무 한 그루로 변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변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트라 그러니까 씨가 씨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거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폼한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한국말로 하면 달바꿈한다.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자, 여기에는 이 달바꿈 하는 데는 생명이 와서 이 달바꿈이라는 건 거의 뭐예요? 기적적이야. 그래서 달바꿈에는 반드시 기본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7살 뭐 6살 7살 때는 참 배고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배가 고프면 뭐 군것질 할 게 있나 콩 볶아 먹었다고. 그래서 콩이 많았어요. 저는 그 콩을 이렇게 보면 이것들이 말이야 참 똑똑한 놈들 같아. 왜? 이것들은 상구 호주머니에나 상구 책상 서랍이나 뭐 방바닥이나 책상 위에나 있을 때는 절대로 요 자식들이 말이야 싹을 안 내.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상구가 밖에 나가지고 헐글 파고 뭐요 심어주면 그제서야 콩은 뭐요 헐기네 이제 싹 내도 되겠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법하죠. 그렇죠. 근데 콩은 몰라요. 콩은 죽어 있어. 누가 아는 거요? 누가 이 콩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게 생명이 안다. 그래서 생명은 전지전능이야. 그렇죠? 다 알아요. 즉 어느 계란이 계란 20개 중에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 줄을 뭐예요? 전지전능한 영적 에너지 생명을 주는 존재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유전자는 전지전능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손길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병이 났느냐 안 났느냐 너무 걱정하지 뭐요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시라는 겁니다.
왜 박수 안 쳐요? 네. 뭐 하냐? 너도 왜 안 쳤어요, 오빠가? 예? 자, 자, 그래서 생명이 와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트랜스포메이션, 이 놀라운 기적적 탈바꿈을 하게 하는 기본 여건을 봅시다. 그렇죠? 볼 때는 첫째, 흙을 파고 심어줘야 돼. 왜? 콩 하나를 속에 있는 영양소로만은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뿌리를 뻗어가지고 빨아 올려서야 이제 이게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심어야 돼. 그래서 영양소가 이 콩알 한 개 속에 있는 영양소보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이거를 nutrition라고 합니다. 영어로 nutrition, N. 그 다음에 뭐 줘야 돼요? 예, 땅에 심어놓고 물 안 주면 소식 없습니다. 물 없으면, 물도 기본 여건이에요. 물 없으면 생명 안 와요. 예, 그래서 물 줘야 돼요. 물. 자, 물은 water. 자, 흙 속에 콩을 심고 물 줬는데 생명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물을 주면 생명이 와서 싹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심어놓고 물 줬는데 썩는 경우, 어떤 경우요? 예? 네? 그거는 다른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다른 기본 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빛입니다. 햇빛. 그렇죠? 햇빛, sunlight. 햇빛이에요. 자, 화분에다가 콩을 심었어. 물을 줬어. 그거를 방에 가져와서 벽장을 열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 안 와요. 햇빛이 있어야 생명 와요.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신비로운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모르면, 아니, 벽장에 넣어놔도 어떻게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기본 여건이 딱 갖춰져야 돼. 네. 그 햇빛. 그 다음에, 네.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불러요, temperance. temperance, 절제. 절제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적당해야 돼. 여러분, 요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적당이다. 물을 너무 뭐예요? 많이 줘도 어떻게? 썩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줘야지. 필요 이상이 주어지면 생명이 안 옵니다. 아, 놀랍죠. 그래서, 생명은 뭐 하는 사람에게 와요? 절제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잡실 때 절제하지 않으시고 처먹으시면 그러니까 뭐 없이 처먹으면 정신없이 처먹으면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이
정신 없다는 말 자체가 생명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절제 없이 하면 생명이 안 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감이 잡힙니다. 그렇죠? 그 감을 주는 존재가 바로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란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절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하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뭐예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 이 절제 얘기를 또 하면, 그 우리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병 걸리면 좋은 거라고 막 사먹는 거야. 그거 절제에 아주 손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거라고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사실 내 몸에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잡수시는 거, 이게 수수하게 이게 보통 아닙니까? 그렇죠? 잡수, 이것이 모든 영양소를 가장 적당하게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가지고 온 비싼 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남들 안 볼 때 이렇게 먹는 게 있다면 그것이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특히 하루에 세 번씩 먹어라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세 번씩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세 번 먹어라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뭔가 좋은 거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하루에 세 번씩 알약을 먹는다든가 뭐 물로 타서 먹는다든가 그게 안 좋아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면 좋합니다. 뭐 그거 그런 거 없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쪽 그 냉장고 앞에 그 구석에 저 우리 이쁜 아가씨들 앉아 있는데 저기다가 가게를 하나 내면 돼요. 아유, 그거 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한 병에 20만 원, 옛날에 논이 주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뭔가 그 있는 게 몸에 좋다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주로 이제 그 요양병원 가면 그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그런 가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모른 척 하고 팔면, 돈이 좀 될 텐데, 도저히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국 사람들 또 물도 특별한 물이라 해야 되면 알칼리수에다가 칼슘수에다가 육각수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그거 참. 그런데 말도 안 되면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비싼 돈 주고 하는 거. 면역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한 3, 4년 전에는 주사 한 방에 400만 원 들더니 이제는 점점 해가 갈수록 그게 수요가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500만 원 그러더니 600만 원 그러더니 요즘은 1200만 원. 그래서 다 여기
우리 경주이씨, 우리 이만우. 예, 그렇죠. 일본 가서, 그때 1박 2일로 가서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총 경비가 뭐 한, 예? 한 1억 5천 정도 썼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좋은 거 따라가지 마세요. 좋은 거 따라가지 마세요. 공기. 그러니까 이 좋은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뉴 스타트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나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잘 못하면 뉴스타트 갔다 온 사람들은 빙신됩니다. 그 뭐 했노 열흘 동안.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때 뭐 했냐 그럴 때 여러분이 딱 떨어지게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죠?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거든. 유전자가 변한대. 응? 안 변한다고 얘기했잖아. 변한대. 무엇에 변한,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변한 줄 알아? 환경이야. 탁, 이렇게 해서,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이 있어. 그래서, 산돼지 얘기도 해주고, 코끼리 얘기도 해주고, 예.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딱 듣고, 듣는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도록 딱, 틀을 잡아서, 구라를 딱 쳐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 건 구라가 아닙니다. 하여튼, 딱 쳐가지고, 그래서 유전자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의 과거의 내면적 환경과 이 외부적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결과로 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다. 그러므로, 그래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내 내면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은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내면적 환경의 개선, 외부적 환경의 개선. 늘 선택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뭐요? 좋아졌다. 예? 네? 병원에 가서 뭐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뭐요? 굉장한 거를 하는 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우리 여기 앉아 박수 제일 잘 치는 하여튼 낫기로 어떻게 한 사람이요? 작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작정한 사람은 맞습니다. 진짜요. 보세요. 작정하셔. 응? 이제 암이 다 퍼졌어. 항암제 해달라 그래도 병원에서 뭐예요? 아 그냥 가. 당신 다 끝났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해줄 생각이 없을 만큼 쫙 퍼졌어. 퍼져도 이렇게 싱싱한 거 보면 참 놀라워요. 퍼져도 아주 기술적으로 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상처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뭐, 본격적으로 항암제를 쓴 게 아니고 뭐 표적 항암제 비슷한 거를 막 이거라도 한번 써보자. 그런데 이 상처가 점점 악화되고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예? 이렇게 맡으면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건 냄새가 나는데 썩는데 뭐.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뉴스타트를 발견한 거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약 같은 거 뭐요? 필요 없어. 그리고 나흘째가 되니까 썩는 냄새가 싹 없어져 버렸대. 아니겠죠? 썩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썩는다는. 썩는다는 거는 여기에 병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병균이 뭐요? 번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한다는 얘기야. 왜? 그 먹는 약 때문에 백혈구가 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힘이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꼼짝도 못하니까 이 부패 박테리아들이 막 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썩어내가 나는 거야. 근데 그 냄새가 싹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생명이 와가지고 죽어가는 백혈구들 유전자를 어떻게 켜지니까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백혈구들이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죠. 몸 속에서 온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T세포가 죽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라고. 유전자가 여기에서만 켜지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죠? 그렇죠. 백혈구는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 균들이 말이에요. 그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깨끗이 아물기 시작하고 여기에 막, 막 여기에 염증이 생겼네. 막 조금만 건드리 막 아프고 그런데 뭐 염증, 통증 다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작정하고 박수 치면 이렇게 될 수 뭐야? 이따 얘기야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저 송영빈 씨라고 폐암 그렇죠? 부산에 다대포 살아요, 송영빈 씨가. 아, 다대포 살아요.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와가지고는 막, 해롱해롱 해서 강의도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두 번째 왔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와서 어디에 앉았죠? 바로 여기 앉았어. 예. 네. 두 번째 와서 이제, 있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은 박수 칠 때가 되면 이 송영빈 씨는 벌떡 일어나. 이야! 예. 여러분 내내, 이야! 그래, 뭐, 싹 나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줄에 앉기로 뭐요? 작정하고. 박수치기로 뭐요? 작정하고 함성 지르기로 뭐요? 작정하고 나는 낫기로 뭐요? 작정한. 그러면 낫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옆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해? 아, 저 사람은 낫겠다.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 나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그래서 나는 작정하고 웃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고 웃을 것이다. 네.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이거 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옆 사람이 실성한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에 웃음이 없이 살았구나. 뒤돌아보면 그렇게 산 게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죠. 그러나 그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 이분이 뉴스타트에 이제 암에 걸려서 뉴스타트 와가지고 그걸 절실히 깨달은 거야. 막 웃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실히 감동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맞다. 박사님 말이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산책 시간 되면 이제 산책하러 나가면서 웃는 거야. 하여튼 나는 이제 앞으로 웃고 살겠다고 이 사람은 아예 작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하하하하 가면 옆 지나가는 사람들 그게 상당히 힘들더래요. 그래도 내가 뭐 웃는다고 저 사람들한테 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낫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도 자꾸 쳐다봐가지고 스트레스가 되더래, 그게.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수를 고안해낸 줄 아세요? 예. 네. 우연히 자기는 하루는 하하하하하고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핸드폰을 하면서 하하하하하면서 오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웃으려고 웃는 게 아니라 누가 전화로 웃기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타그렸대. 아하, 나도 앞으로 전화 안 와도 저 앞에 사람만 나타나는 뭐 어떻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쁘렸어. 아시겠어? 적극적으로 긍정적이 돼. 이왕 남은 인생 뭐요? 웃으면서 살자 앞으로. 예. 네. 생명을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그거 알았어. 웃으면 복이 온다.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복. 복. 복이 바로 생명입니다. 웃으면 뭐가 온다? 생명이 온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게 돈 많이 벌어라, 출세 잘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생명입니다. 아시죠? 그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보면 그 복이 쫙 나오는데 그거는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복을 받으라. 자, 그래서 공기는 뭐예요? Air. Air. 진공에서는 안 돼요. 생명 안 와요. 그래서 공기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콩이 병들었다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에 보내면 돼요? 뉴스타트가 아니고 뉴스타 프로그램에 보내면 돼. 뉴스타 프로그램. 보세요. 뉴스타. 콩은 뉴스타트까지 안 해도 돼. 뉴스타. 왜? 콩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있으니까 운동을 뭐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 프로그램. 자, 이제 그러면 동물로 옮겨봅시다. 동물. 동물. 동물은 그 자체가 동물이니까. 동자가 움직인다는 말 아닙니까? 움직이는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필요해. 움직이도록 창조된 동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유전자 다 꺼집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마나님들 편안하게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런 거 있죠. 자기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뭐 호강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유전자 다 꺼버리는 겁니다. 왜? 운동이라는 기본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사자를 잡아왔다 이게야. 그런데 동물원에다가 넣었네. 동물은 일단 들어오면 운동 못해. 뭐 운동할 데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자들은 노화되기 시작해요. 노화가 급속히 오면서 번식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수사자하고 이제 거기다가 아주 이쁜 암사자가 이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쁜 암사자를 같은 방에 수사자 같은 방에 집어넣어 놓으면 수사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럼 암사자도 뭐라 그러냐? 나도 모르겠는데 그 기능이 없어져요. 성적 이런 것이 다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알고 보면 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들이 다 꺼져요. 많은 유전자들이 꺼져가지고 실제로 여러 기능이 퇴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운동 많이 합니다. 네. 운동할 때 뭐 하고 해요? 목숨 걸고 해요, 사자들. 격렬하게 운동하죠. 네. 여러분, 얼룩말 한 마리 잡을 때도 위험해요, 안 해요? 예, 뒷발로 잘못해서 채이면 큰일 납니다. 부상 입어서, 사냥 못하면 결국 굶어 죽어요. 그, 이 사자들이 사는 게 어려워요. 정말 다들 힘들게 살아요. 뭐, 사자는 무조건, 엉! 하면 뭐, 동물들이 부들부들 잡아잡쇼. 하는 게, 전만에 동물들 막 죽을 하고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5번 시도하면 한 번 정도. 사냥 성공 확률이 20%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5번 정도 운동을 시키는 것 같아. 네. 무조건 한 번만에 잡으면 안 돼. 사자가 건강 유지가 안 돼. 네. 한 번만에 뭐 시작하면 또 잡아서 먹고 또 배고프면 또 금방 잡아서 먹고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되게? 비만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 걸리고 난리가 나요. 그게 다 동물마다 다 20%의 확률. 네. 5번 정도는 시도, 공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하면, 성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조절하시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비만 사자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고혈압 사자가 없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과식하고 절제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막 이렇게 때문에 막 비만에다 고혈압, 당뇨 막, 이 희한한 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운동, exercise. 그럼 운동했다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휴식이 필요합니다. 응, 휴식 필요. 그래서 휴식, rest, 휴식, 휴식. 자,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것은 뭐 이상구 박사가 고안해낸 특별한 치료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너무나 당연한 뭐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누구라도 좀 차분하게 내가 왜 이렇게 병 걸렸지 하고 앉아서 생각하면 충분히 뭐예요? 그래, 내가 휴식이 없었어. 네. 내가 절제를 안 했어. 내가 운동을 안 했어.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거. 뭐 이제 뭐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네. 자, 휴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동물은 병들면, 그래서 사자들은, 동물은 사자들은요, 새끼 안 낳습니다. 가만 저것끼리 놔두면 새끼 안 생겨요. 왜? 뭐,
뭐 교미하는 것도 생각 없고 그냥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곳에 와가지고 사자 꼬라지가 어린애들이 와서 말아 사자 말아 그랬었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럼 팍 늙어요. 그러니까 교미 안 해요. 성적 욕구 이런 게다 사라져. 그래서 한국에서 이 비아그라 소모량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비아그라 그거요. 뉴스타트 하면 비아그라 필요 없어. 운동만 조금 해도 어떻게? 다 유전자 켜져서 성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쪽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게, 이 건강에 깨달음을, 새로운 깨달음을 가진다는 거야. 이야, 그렇구나.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란 게 있구나.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 나의 많은 생각들이 부수적으로 같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사실상 달라져요. 그래서 생명을 모르고 막 아웅다웅 막 자기 뭐 유전자들 꺼지는 줄도 뭐요. 모르고 아웅다웅 아웅다웅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들 곧 병에 걸릴 거고 그렇죠. 불쌍해.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주고 싶고. 옛날에는 솔직히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자꾸 병 걸려서 죽을 거라는 이 두려움이 저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33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3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33살을 넘길 수 없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제가 집에 당하고 있었어요. 항상 무서웠어. 내가 33살까지밖에 못 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습관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교 가서 이거 이 푸시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푸시업을 했다. 근데, 저도 하도 몸이 약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좀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좀 근육도 있고 막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푸시업을 한번 시작했다 하면요. 예, 저는 힘들게 해봐야 25개 정도밖에 못해요. 예? 그것도 많은 거요. 그 요새는 뭐 한 60개 뭐 쉽게 하는데, 예. 근데 푸시업을 시작을 못 해요. 왜? 시작했다 하면 반드시 34개는 해야 돼. 34개. 아시겠죠? 왜? 33개까지 하면 33살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몸이 워낙 약하니까 자꾸 빨리 병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죽어라 하고 한번 시작했다 하면 34개를 하고 픽 쓰러지는 한 34개까지 해야 내가 33살을 넘길 수 있다. 그 미신이죠. 그 이 잡신들은 우리에게 그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미신을 형성시켜 줍니다. 각자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희한한 남한테 공개하기 싫은 그런 미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잡신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휘둘리고 삽니다.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 예? 예? 뭐라 그랬어요? 왜? 얘기하는 목적을 제가 잃어버렸어. 이 얘기를 꺼내 목적이 날아가 버렸어. 예. 예. 운동. 아, 운동. 아. 목적이 있었는데, 진행합시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 아, 비아그라, 맞아. 맞아, 비아. 그래서, 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뉴스타트 하시면 유전자들 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뉴스타트 안 하고 자꾸 비아그라 쪽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계속 유전자는 꺼져가고 그렇게 되면 비아그라 필요량이 점점 많아져.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이제 동물 차원은 휴식까지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인간 차원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동물 차원은 뉴 스타입니다. 뉴 스타. 근데 인간은 뭐예요? 예. T가 하나 더 붙습니다. T. T가 뭐예요? 신뢰. 그렇죠? 신뢰. Trust. Trust. 인간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신뢰. 자,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유전자의 기본 여건으로서 필요하고 이 기본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생명이 와서 우리를 치유한다라는 이 진리를 내가 뭐 해야 돼? 신뢰해야 돼. 자, 이상구 박사는 여기서 열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 선태 선장처럼 막 작정하고 막 이런 분들은 유전자가 막 유전자에서 막 생명의 스파크가 번쩍번쩍 뭐요 일어나는데 꼭 같은 밥을 먹고 꼭 같은 공기를 숨쉬며 꼭 같은 물을 마시면서 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삐딱하게 다리를 꼬고 새끼 구라 참 잘 치네. 믿어주지를 뭐요? 않으면 유전자의 힘이 가지를 않습니다. 네. 생명이 하나. 그래서 생명은 믿음이란 게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그 진리가 나타나면 이거야 맞다. 라는 그 어떤 확신에 차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힘을 받는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카톡방에 그 이제 국민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이제 카톡방에 오는데
가만 보면 초등학교 카톡방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초등학교 졸업생들끼리가 제일 뭐예요? 제일 친밀한 것 같아요. 또 6년 동안은 뭐예요? 같이 지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노니까 이 초등학교는 못할 말이 없어. 제일 좀 썰렁한 게 대학. 이과대학 곧 카톡방이고, 고등학교 카톡방도 대충 재미인데, 초등학교는 아주 재밌어요. 응? 뭐 희한한 동영상도 다 올려. 그래서, 뭐 막 진짜 재밌다고. 얼굴이 화끈하기도 하고. 자, 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이 못할 말이 없어. 보니까 또 뭐 하려고 이런 얘기 꺼냈죠? 네? 아 예.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 이 카톡방 문제는 뭐냐? 대개 이제 제가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간 편이라서, 저는 이제 76세죠. 만으로는 75세지만. 근데 이제 76세니까 자꾸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일 모레면 80이다. 이런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아야 해. 그럼 내일 모레면 80인데 캐놓고 다음에 하는 말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입니다. 그게 자신의 유전자를 끄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뭐 살 만큼 살았으면 충분히 살았는데 이게 아니야.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워가는 한 살 만큼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뭐예요? 없지. 내가 좀 더 살아가지고 좀 더 깊이 깨닫고 배워야 될 텐데 이렇게 돼. 그렇죠. 그래서 자꾸 다 살았다 그러면 유전자들이 안에서 뭐랄까요? 다 살았다는데 앞으로 뭐 활동할 일이 없겠는데 그 유전자는 그 뜻에 반응하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새로운 출발이야. 어떤 나이에서든, 그렇죠? 어떤 나이에서든 새롭게 긍정적으로 새롭게 출발하시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긍정적으로. 그래서 참 최고의 긍정은 우리의 내세도 죽음 다음에도 죽은 후에도 뭐예요? 아름다운 새로운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뭐예요? 있다는 게 최고의 긍정이에요. 이보다 더 긍정적인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자격 심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내 것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야. 진리는 최고의 긍정입니다. 알겠죠? 최고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라는 것에 뭐예요? 실상이 돼야지 그게 실상이 돼.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은 뭐 강의실에 앉혀놓고 뭐 강의할 필요 없어. 인간이 뭐예요? 기본 여건만 잘 갖춰주면 돼. 그 믿고 안 믿고 필요 없어. 근데 인간은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믿지 않으면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어? 선택으로 유전자가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선택으로. 아, 그래서 뉴 스타트는 결국 우리가 뉴 스타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뉴 스타트는 치료법이 아니야, 치료 방법이 아니야, 식이요법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뉴 스타트는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가야 될 생명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 길을 잃고 헤매고 병들어서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희망 없이 내가 죽으면 흑돼버리겠지 이래서 안는다고. 그건 누구 생각이요? 그거는 번데기 생각이야. 번데기 생각. 그 번데기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번데기 차원 아닌 나비 차원은, 번데기가 자기가 나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믿는 번데기가, 인간에서는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믿는 번데기 인간이 영생을 가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얼마나 신나요? 뉴 스타트는 진짜 신나는 거예요. 예, 네, 진짜 신나는 거예요. 뭐, 꾀죄죄한 뭐 치료법이 아니야. 뭐, 비결도 아니고. 아시겠죠?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진리야, 진리.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뉴 스타트가 뭔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죠?